야, 왜 도망가? 이리 와. 이 거위, 우리 집에 거위가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거위 이야기. 집을 지키는 거위. 근데 저, 우리 강아지들이 있던 집인데 저기는 잘안 들어가는 것 같고. 아, 풀이 많네. 먹을 거 생각 안, 그냥. 어머, 뽀로로 알아듣는구나, 너. 헤헤헤헤. 춘천 고용농어님 댁에서, 번식한, 부화한 뽀로로예요. 거위. 이쁘다. 뽀로로야. 얘가 얼마 전에, 추석 전날인가? 우리 집에 왔는데, 오, 그래. 파양당한 거위예요. 파양당한 거위. 왜냐면, 동네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파양당했는데, 아이고. 너무 조용한데, 우리 집에 와서는? 그리고 말도 너무 잘 들어요. 그렇지. 우리 아빠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얘는 목욕을 정말 좋아해. 그래서 거위 한쌍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비타민 나무 옆에 있네? 커다란 비타민 나무 너희들 때문에 자른 거 알지? 그리고 집은? 집은 이렇게 지어졌어요. 저번에 저쪽 닭장 옆에 지었더니 처음부터 닭하고 같이 컸으면은 애들이 잘 컸을 텐데 거위가 너무 크니까 닭들이 놀래서 알을 안 낳을 것 같아가지고 얘네를 따로 집을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돌콩님이 지어준 너네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듣는 거야? 꾹꾹꾹꾹 거위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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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근데 신기하게 아빠랑 나랑은 경계를 안 하는데 우리 큰오빠 오면은 경계한대. 되게 신기해. 나 들어가? 근데 여기 모기 너무 많다 얘들아. 얘네 목욕하는 거 자주 볼수 있는데 지금 목욕 내가 알았어. 우리 집에서는 잘 크고 있습니다. 고향농원 대표님. 뽀로로들 안녕. 나 갔다 올게. 안녕. 뽀로로 하니까 알아듣는 것 같아. 뽀로로, 뽀로로 이리 와. 뽀로로 이리 와. 뽀로로, 뽀로로. 춘천 고향농원 대표님이 뽀로로라고 해서. 아, 너무 길어진다. 끝. 안녕. 거위 너무 꼬꼬거리는 거 한번 들려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조용한 애가 뭘 시끄럽다고. 그지? 잘 놀고 있어. 밥도 맛있게 먹고. 갔다 올게. 인사 좀 해. 이렇게 조용한 애를. 그래, 셔.